안녕하세요, 엠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가족들이 맛있다고 극찬했던 인기 만점 저녁 반찬 저녁 메뉴 8가지 보여드릴게요. 안전한 북산 스테인리스와 건강하고 안전한 코팅으로 제가 믿고 사용하고 있는 알텐바흐 파인우드 통 5종 프라이팬 세트, 사각 에그팬, 사각 그릴팬, 그리고 알텐바흐 스텐바트 4종 세트를 사용해서 만들어 볼 건데요. 오래 사용 가능한 좋은 품질의 주방용품 장만하실 분들은 이번 공동구매 기간에 아주 저렴하게 구입하시길 바랄게요. 당면 300g은 알텐바흐 스텐바트 대용에 넣고 따뜻한 물에 1시간 동안 담가서 불려주세요. 밭대에 포함된 채반으로 눌러주면 당면 불리기에 아주 딱이죠? 당면은 계속 담가두지 마시고 1시간이 지나면 물기를 모두 빼주세요. 시금치 100g은 잘 다듬어 주시고요. 물을 받아서 흔들어가며 약 3번 정도 씻어주세요. 당근 3분의 1개는 채 썰어 주시고요. 양파 1개도 채 썰어 주세요. 빨간 노란 파프리카 반개도 채 썰어 주세요. 흐르는 물에 빠르게 씻은 느타리버섯 100g은 지저분한 밑동을 제거해주세요. 가닥가닥 떼어내주시고 손으로 물기를 꼭 짜서 준비해주세요. 돼지고기 잡채용 등심 200g은 키친타월로 눌러가며 핏물을 제거해주세요. 설탕 반스푼, 진간장 1스푼, 맛술 1스푼, 다진 마늘 반스푼, 참기름 1스푼, 후춧가루 약간을 넣고 조물조물 잘 섞어주세요. 이제 잡채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물 200ml, 진간장 6스푼, 굴소스 2스푼, 설탕 2.5스푼, 맛술 3스푼, 다진 마늘 1스푼, 식용유 2스푼 이렇게 넣고 잘 섞어주세요. 1시간이 지나면 당면을 담가둔 물은 모두 버려주세요. 채반으로 눌러주니까 당면이 빠지지도 않고 참 편리해서 좋아요. 다시 물을 받아서 흔들어가며 한 번만 씻어주시고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중불로 달군 팬에 기름을 두르고 고기를 볶아주세요. 겉면이 다 익으면 당근, 양파, 버섯, 소금 두 꼬집을 넣고 함께 볶아주세요. 당면, 잡채 양념을 넣고 당면이 숨이 죽으면서 양념이 골고루 배어들 때까지 잘 볶아주세요. 시금치, 파프리카를 넣고 잘 섞어가며 익혀주세요. 양념이 거의 다 졸아들면 불을 꺼주시고요. 바로 넓은 그릇인 알텐바흐 스텐바트 대용에 넣고 넓게 펼쳐서 식혀주세요. 여기에 참기름 2스푼, 후춧가루, 통깨 솔솔 뿌려서 잘 섞어주시면 정말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 원팬 잡채 완성! 이번에는 언제 먹어도 너무나 맛있는 김밥 만들어 볼게요. 가장 먼저 밥을 해주시는데요. 밥솥에 깨끗하게 씻은 쌀 3컵이랑 물은 2컵 넣고 4분의 3컵 더 넣어주세요. 여기에 소금 4분의 1스푼, 식초 반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자른 다시마 3조각도 넣고 평소처럼 밥을 해주세요. 당근 1.5개는 채 썰어주세요.
자른 당근은 알텐바흐 스탠바드 소형에 담아줬어요. 김밥용 햄은 먹기 적당하게 잘라주세요. 단무지 8줄은 물로 한번 헹궈주시고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볼에 달걀 6개, 소금 3꼬집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그럼 이제 달걀 지단을 만들어 볼게요. 저는 달걀 지단 만들 때 알텐바흐 파인우드 통 5중 스텐팬 24cm를 사용하고 있어요. 달군 팬에 기름을 살짝 넣어주시고요. 달걀물이 얇게 펴질 만큼 넣어주세요. 그리고 중약불에서 앞뒤로 잘 익혀주세요. 완성된 달걀 지단은 한 김 식힌 다음 잘라줄게요. 당근과 햄을 익힐 때에는 알텐바흐 파인우드 통 5중 스텐팬 28cm가 딱 좋더라고요. 달군 팬에 기름을 둘러주시고요. 당근, 소금 3꼬집을 넣고 함께 볶아주세요. 햄도 이어서 바로 구워주세요. 완성된 밥은 다시마를 건져내 주시고요. 다른 볼에 밥을 옮겨 담아 한 김 식혀주세요. 참기름 2스푼, 통깨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이 상태로 한 김 식혀서 사용할게요. 시금치 300g은 잘 다듬어서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끓는 물에 소금 한 스푼, 시금치를 넣고 약 20초 정도 데쳐주세요. 데친 시금치는 체에 받쳐주시고요. 찬물을 받아 흔들어가며 한번 씻어주세요. 시금치 물기를 꼭 짜서 볼에 담아주시고요. 소금 4분의 1 스푼, 참기름 한 스푼, 통깨 약간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한 김 식혀준 달걀 지단을 반으로 접어 돌돌 말아주시고 얇게 채 썰어주세요. 짜잔! 이렇게 김밥 만들 재료들이 모두 완성됐어요. 김밥 속재료들은 알텐바흐 스탠바드 대용에 모아놓았는데요. 이 스탠바드가 김밥 쌀 때 엄청 유용하더라고요. 다 말아준 김밥은 이 알텐바흐 스탠바드 중형에 차곡차곡 쌓아둘 거예요. 김밥 용김은 거친 부분이 위로 올라오게 놓아주시고요. 밥을 한 주먹 정도 올려주세요. 그리고 김의 4분의 1 정도는 남겨주시고 4분의 3만큼만 밥을 얇게 골고루 펼쳐주세요. 그리고 밥알 몇 개를 김 끝쪽에 놓고 으깨주세요. 그래야 이따 김밥 쌀 때 김 끝부분이 잘 달라붙거든요. 밥 위에 재료들을 차례로 올려주시고요. 돌돌 말아주세요. 완성된 김밥은 자르기 전에 참기름을 살짝 발라주세요. 접시에 담아 통깨 솔솔 뿌려서 맛있게 드세요. 4분의 1개는 얇게 썰어 주시고요. 파프리카 4분의 1개도 작게 썰어 주세요. 반
방울토마토 4개는 반으로 잘라주세요. 저는 자른 채소들을 알텐바흐 스텐바트 소형에 담아줬어요. 프랑크 소세지 1개는 동글동글하게 썰어주세요. 달걀 3개, 소금 2꼬집, 춧가루 약간 이렇게 넣고 잘 섞어주세요. 알텐바흐 파인우드 통 5종 스텐펜 24cm에 만들어줄 건데요. 통 5종 구조라 열 전도율과 보존율이 우수해서 음식을 골고루 빨리 조리할 수 있고 음식의 온도도 오래 유지해준다고 해요. 중불로 달군 팬에 기름을 둘러주시고요. 소세지를 넣고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소세지가 잘 구워지면 달걀물을 부어주시고요. 불은 바로 약불로 줄이고 소세지를 골고루 다시 놓아주세요. 양파, 파프리카, 토마토 소스 3스푼을 골고루 펴발라주세요. 방울토마토, 그 위에 모짜렐라 치즈 100g을 이렇게 골고루 올려주시고요. 뚜껑을 덮고 약불에서 약 10분간 치즈가 다 녹을 때까지 잘 익혀주세요. 팬의 크기와 딱 맞는 유리커버도 알텐바흐 제품인데요. 투명한 내열광화 유리커버라 조리 과정이 잘 보여서 너무 좋더라고요. 치즈가 다 녹으면 불을 끄고 뚜껑을 열어주세요. 정말 끝내주게 맛있는 달걀 피자 완성! 완성된 달걀 피자에 파슬리 가루를 솔솔 뿌려주세요. 냉동새우 200g이 잠길 정도로 찬물을 부어주세요. 여기에 소금 4분의 1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이 상태로 10분간 냉동새우를 해동시켜주세요. 10분이 지나면 새우의 꼬리 부분을 떼어내주시고요. 흔들어서 건져내주세요. 그리고 다시 깨끗한 물을 받아 흔들어서 씻어주시고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어린잎채소 적당량도 깨끗하게 씻어서 준비해주세요. 볼에 튀김가루 반컵, 찬물 3분의 1컵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새우는 키친타월로 물기를 제거해주신 후 반죽에 넣어 잘 섞어주세요. 제가 크림새우 만들 때마다 사용하고 있는 알텐바흐 파인우드 통 5종 스텐펜 24cm예요. 팬에 새우 두께 3분의 2 높이 정도로 기름을 부어주세요. 기름을 예열해 주시는데요. 이렇게 튀김 반죽을 살짝 떨어뜨렸을 때 약 2초 정도 있다가 바로 위로 올라오면 그때 새우를 넣어주세요. 반죽한 새우를 넣고 이불에서 바삭하고 노릇하게 튀겨주시는데요. 아랫면이 노릇해지면 뒤집어주세요. 바삭하게 잘 튀겨진 새우는 건져내주시고요. 한 번 더 튀겨주세요. 두 번째 튀길 때는 살짝만 더 튀겨주시면 더욱 바삭해져요. 짜잔! 튀김 요리할 때 딱 좋은 알텐바흐 스텐바트 중형에 새우를 올려놨는데요. 스테인리스 와이어망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튀김을 하거나 전부칠 때 또는 채소 보관할 때에도 아주 유용하더라고요. 뚜껑까지 있어서 더욱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이제 정말 끝내주게 맛있는 크림새우 소스 만들어 볼게요. 마요네즈 5스푼, 레몬즙 2스푼, 꿀 1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정말 쉽고 간단하죠? 맛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기에 새우튀김을 넣고 잘 버무려 주시면 서로 먹겠다고 난리 나는 최고의 크림새우 완성! 그릇에 어린잎 채소, 크림새우를 담아 주시고요. 파슬리가루 솔솔 뿌려서 맛있게 드세요. 이제 달걀말이를 만들어 볼게요. 다진 양파 2스푼, 다진 당근 3스푼, 다진 대파 2스푼을 준비해 주세요. 볼에 달걀 6개, 다진 양파, 당근, 대파, 소금 4분의 1스푼, 맛술 1스푼을 넣어 주시고요. 잘 섞어 주세요. 저는 알텐바흐 파인우드 통 5중 사각 계란말이 팬으로 늘 만들어요. 친환경 코팅제를 사용해서 인체에 무해하고 코팅력도 우수해서 달걀말이가 들러붙지도 않고 아주 잘 만들어지더라고요. 중불로 달군 팬에 기름을 둘러주시고요. 키친타올로 쓱 닦아서 기름을 골고루 묻혀주세요. 달걀물을 다 붓지 마시고 팬에 얇게 펴질 정도로만 부어주시고요. 불은 중불 또는 중약불로 조절해가며 익혀주세요. 달걀 바닥면이 있고 윗면은 촉촉한 상태일 때 말아주시는데요. 조리도구 두 개를 이용해서 말아주시면 훨씬 더 쉽게 하실 수 있어요. 한번 말아준 달걀말이는 다시 한쪽 편으로 밀어주시고 달걀물을 얇게 부어서 아까와 동일하게 말아주세요. 달걀물을 붓고 말아주시는 과정을 반복해주세요. 달걀말이가 완성되면 불은 약불로 줄여주시고요. 이렇게 세워서 옆면도 익혀주시고 앞뒷면도 살짝 더 익혀주시면서 모양을 잡아주세요. 완성된 달걀말이는 한김 식혀주신 후 잘라서 맛있게 드세요. 두부 300g은 구운 체에 받쳐 숟가락으로 으깨가며 물기를 제거해 주시거나 면보에 감싸서 으깨주세요. 당근 4분의 1개, 양파 6분의 1개는 잘게 다져서 볼에 담아주세요. 4분의 1대는 길게 몇 번 자른 후 송송 썰어서 불에 담아주세요. 으깬 두부도 불에 담아주세요. 여기에 달걀 2개, 전분가루 4스푼, 소금 3분의 1스푼, 후춧가루 약간 이렇게 넣고 잘 섞어주세요. 짜잔! 두부 치즈 토스트 만들기 딱 좋은 알텐바흐 파인우드 통 5중 사각 계란말이 팬이에요. 저는 여기에 만들어줄 건데요. 달걀말이뿐만 아니라 두부 치즈 토스트, 프렌치 토스트 등을 만들기에도 아주 딱이더라고요. 중불로 달군 팬에 기름을 둘러주시고요. 두부 반죽을 얇고 평평하게 펼쳐주세요.
나중에 뒤집기 편하도록 반죽을 4등분으로 분리해 주시고요. 불은 중불 또는 중약불로 조절해가며 익혀주세요. 반죽 바닥면이 익으면 뒤집개를 깊숙하게 밀어넣어 조심스럽게 뒤집어주세요. 여기에 모짜렐라 치즈 100g을 솔솔 뿌려주시고요. 한쪽 편에 있는 조각을 반대편에 있는 조각 위에 덮어주세요. 불은 약불로 줄여주시고요. 앞뒷면이 노릇해질 때까지 잘 익혀주시면 정말 끝내주게 맛있는 두부치즈 토스트 완성! 깨끗하게 씻은 파채 100g은 매운맛 제거를 위해 찬물에 약 10분간 담가주세요. 10분이 지나면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이제 정말 끝내주게 맛있는 삼겹살 간장 양념 만들어 볼게요. 진간장 3스푼, 올리고당 1스푼, 맛술 1스푼, 다진 마늘 1스푼, 참기름 1스푼 이렇게 넣고 잘 섞어주세요. 역시나 엄청나게 맛있는 파채 양념도 만들어 볼게요. 고춧가루 1스푼, 진간장 1스푼, 식초 1스푼, 참기름 1스푼 이렇게 넣고 잘 섞어주세요. 파채는 10분이 지나면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대파 한 대는 길게 반으로 썰은 후 송송 썰어주세요. 마늘 6알은 편 썰어주세요. 삼겹살 600g은 길이가 길면 반으로 잘라주세요. 저는 알텐바흐 파인우드 통 5중 사각 그릴팬 28cm에 삼겹살을 구워줄 거예요. 널찍한 사이즈고 사각 모양이라 고기를 대량으로 올릴 수 있어 고기 구울 때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데요. 삼겹살뿐만 아니라 스테이크, 소고기 등을 구울 때 너무 좋더라고요. 요리가 맛있어지는 통 5중 구조이고 친환경 코팅제를 사용해서 인체에 무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 코팅제 대비 10배 이상 뛰어나 오랫동안 사용 가능한 제품이라고 해요. 중불로 달궈진 팬에 기름을 두르지 않고 삼겹살을 올려주시고 앞뒤로 노릇하게 구워주세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노릇하게 익혀주세요. 삼겹살에서 기름이 많이 나오면 키친타올로 닦아주세요. 앞뒤로 노릇하게 잘 익은 삼겹살은 키친타올 위에 올려 기름기를 제거해주세요. 저는 키친타월을 사용하지 않고 알텐바흐 스탠바트 대용의 고기를 올려줬는데요. 와이어망이 포함되어 있어서 삼겹살, 튀김, 돈가스 등 기름 빼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럼 이제 알텐바흐 파인우드 통 5중 스텐 궁중팬 28cm에 삼겹살 간장조림 만들어 볼게요. 팬에 미리 만들어둔 삼겹살 간장 양념, 편 썰은 마늘을 넣고 중불에서 끓여주세요. 양념이 끓어오르면 삼겹살, 대파를 모두 넣어주시고요. 양념장이 골고루 잘 배어들을 때까지 졸여주시면 초대박 삼겹살 간장조림 완성!
불을 꺼주시고요. 후춧가루 솔솔, 통깨 솔솔 뿌려주세요. 볼에 물기를 제거한 파채를 담아주시고요. 미리 만들어둔 파채 양념장을 모두 넣어주세요. 조물조물 잘 묻혀주세요. 여기에 통깨 솔솔 뿌려주시면 정말 끝내주게 맛있는 파채 무침 완성! 그릇에 완성된 파채를 골고루 펼쳐 담아주시고요. 그 위에 고기와 마늘을 담아주세요. 그리고 맛있게 드세요. 볶음밥을 만들기 전에 저처럼 밥솥에 있는 뜨거운 밥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밥 두 공기 분량을 미리 꺼내서 식혀두세요. 그래야 볶음밥이 고슬하게 잘 만들어져요. 저는 요리할 때 다용도로 잘 활용하게 되는 알텐바흐 스텐바트 소형에 담아서 식혀줄게요. 볼에 냉동새우 150g을 담아주시고요. 새우가 잠길 정도로 찬물을 부어주세요. 여기에 소금 5분의 1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시고요. 이 상태로 10분간 새우를 해동시켜줄게요. 10분이 지나면 새우의 꼬리 부분을 떼어내주시고요. 이렇게 흔들어서 건져내주세요. 다시 깨끗한 물을 받아 흔들어서 씻어주시고 체에 받쳐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대파 반대는 길게 반으로 썰고 송송 썰어주세요. 빨간 노란 파프리카 반개는 작게 썰어주시고요. 파인애플 175g은 사방 1cm로 썰어주세요. 달걀 2개에 소금 한 꼬집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 팬이나 웍을 준비해 주시는데요. 저는 알텐바흐 파인우드 통 5종 스텐 궁중팬 24cm를 사용하려고 해요. 많은 양이 아닌 1에서 3인분 정도의 볶음밥을 만들 때 사용하기 딱 좋더라고요. 달군 팬에 기름을 둘러주세요. 달걀물을 넣고 처음에는 중불에서 스크램블을 만들어 주시는데요. 달걀물이 몽글몽글해지기 시작하면 중약불로 줄여서 마무리해주세요. 완성된 스크램블 에그는 따로 그릇에 담아두세요. 팬은 키친타올로 한번 정리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둘러주시고요. 대파, 다진 마늘 한 스푼을 넣고 중약불에서 잘 볶아주세요. 대파와 마늘 향이 솔솔 올라오면 불은 중불로 올려주시고요. 새우를 넣고 약 3분간 함께 볶아주세요. 파프리카를 넣고 살짝만 더 볶아주시고요. 재료들을 한쪽으로 밀어주세요. 팬의 빈 곳에 진간장 한 스푼, 멸치액젓 한 스푼을 넣고 끓여주시는데요. 이렇게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 모든 재료와 잘 섞어주세요. 밥 두 공기를 넣고 잘 섞어가면서 볶아주시고요. 스크램블 에그, 파인애플을 넣고 살짝만 더 볶아주세요. 불을 끄고 후춧가루 약간, 통깨 솔솔 뿌려주시면 가족들이 먹자마자 감탄하는 파인애플 볶음밥 완성!
지금까지 맛보장하는 레시피와 더불어 알텐바흐 제품들을 만나보셨는데요.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좋아 보이죠? 직접 사용해보니 안전하고 견고하면서 내구성도 좋아 오래 사용하겠더라고요. 국산 포스코 스테인리스 소재로 위생적이고 환경 유해 물질 걱정도 없다고 하고요. 코팅이 벗겨져도 중금속 걱정 없이 사용 가능하다고 해요. 통 우중 구조로 열 전도율과 보존율이 우수하고 친환경 코팅제를 사용해서 더욱 오랫동안 사용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이 너도밤나무 핸들도 너무 고급스럽고 예뻐 보이죠? 그립감도 좋고요. 바디와 핸들을 습한 용법으로 부착하여 세척이 편리하고 이물질이 끼지 않아 위생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알텐바흐 파인우드 통 우중 프라이팬은 24cm, 28cm 프라이팬, 24cm, 28cm 궁중팬, 24cm, 28cm 유리커버, 사각 에그팬, 사각 그릴팬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다용도로 활용 가능한 알텐바흐 스탠바트도 필수 살림템인데요. 냉장 냉동용기나 요리 보조도구, 식기 트레이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중금속 걱정 없는 포스코 스텐으로 안전한 소재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고요. 내부가 보이는 뚜껑이라 더욱 사용하기 편리하더라고요. 스테인리스 와이어망이 함께 구성되어 있어서 채소나 과일을 세척한 후 물기를 제거할 때, 튀김 등 기름이 많은 음식을 만들 때 잘 사용하고 있어요. 냉장, 냉동 모두 보관이 가능하며 오븐 에어프라이어에도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해요. 단 오븐 에어프라이어 사용 시 이 뚜껑은 제외하고 스텐 용기만 사용해 주시고 직화, 그릴, 전자레인지 사용은 금지해 주세요. 스텐바트는 소, 중, 대, 생선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생선용은 생선을 보관할 때뿐만 아니라 쌈채소를 담거나 보관하기에도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까지 보여드린 알텐바흐 파인우드 통우중 프라이팬, 스텐바트 모두 세트로도 하나씩 단품으로도 모두 구매 가능해요. 써보면 얼마나 좋은지 바로 알게 되는 알텐바흐 공동 구매. 자세한 내용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 확인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